스승님, 곧 입시철이 다가오는데요. 어떤 사람은 수시로 넣을 때 합격이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사람은 정시로 할때 시험을 잘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수시로 보는 게 유리하며 또 어떤 사람이 정시로 보는 게 좋은지도 알고 싶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은 욕심으로 바른 분별을 못하는 것 같은데, 원서를 낼 때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내는 게 옳은 것인지 스승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이 요즘에 입시철이죠. 수시 원서 많이 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수시 원서를 거의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제 정시를 또 보겠죠. 이제 곧 이제 그래 지금 수시는 거의 다 마감을 했고 이제 앞으로 곧 이제 정시 또 시험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매년 입시철이면 입시생들 상담을 많이 합니다. 입시철이면 입시 그 진로 상담 또 입시 이 대학 지원 그 어느 학교를 지원하면 좋을까? 어느 학교에 합격을 할까? 이렇게 어느 학교에 집어넣어야 과연 합격을 할까? 또는 어떤 과를 지망하는 게 좋을까? 이 입시철이면 엄청나게 그 입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정말 일반 상담에 비해서 입시 상담이 몇 배나 힘들까요? 한 3배 이상 힘듭니다. 그리고 저한테 심적인 부담도 3배 이상 크고, 그리고 이렇게 바르게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바르게 상담해야 되는 책임이 있지만 그 입시생들은 바로 그 봐봐요. 바로 이게 합격을 하게 만들어서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 또막 재수생들은 부담이 또더 크고 삼수생은 더 크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상담할 때다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하지요. 다 최선을 다하는데 그 심적인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시 상담이 무려 일반 상담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부담스럽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게 되고 신경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입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입시 질문을 좀 하나하나 풀어드려야 되는데 사실은 입시 이 질문을 아주 리얼하게 자세하게 풀어주려면 2시간 강의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해넘어가니까 제가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아주 짧게 요약해서 최대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듣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리학 공부를 어느 정도 조금씩 한 분들은 오늘 강의가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명리학 공부 조금씩 하신 분들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가 대학 진로를 선택할 때 대학교 과가 있죠. 첫째 고등학교 때 이과 문과를 정하고 또 예체능도 정하고 이렇게 문과 이과를 정하지 않습니까? 정하고 대학교 원서를 낼 때는 또이 문과 중에서도 뭐 경영, 경제, 무역 있고 또 사법부도 있고 행정부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과도 뭐 컴퓨터, 전자, 뭐 건축, 설계, 디자인 뭐 많잖아요. 그죠? 이과라도 의대도 있고 뭐 등등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문과 중에서도 이 아이 성향이 잘 맞는 과가 있고 이과 중에서도 이 아이 성향에 잘 맞는 과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과냐 이과냐 일단 크게 분별하는 법은 사주에
이렇게 오행이 아주 유기하게, 유기하다는 말은 균형이 잘 갖추어진 사주를 말하는 겁니다. 오행이 균형 있게 잘 갖추어지고 편중됨이 없이 원만하게 타고난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문과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 일주가 갑을 병정에 해당하고 또 오행을 잘 갖추고 이렇게 균형을 잘 갖춘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문과가 맞고, 경신 임계 일주이면서 오행이 좀 편중됐거나 오행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과가 맞습니다. 이건 과가 맞다는 걸 제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문과 이과를 분별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내가 이제 문과를 택했는데 사법 분야, 행정 분야, 또 무역, 유통 뭐 등등의 경영 경제학이냐, 또 뭐 신문 방송학이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사주를 구체적으로 풀어봐야 돼요. 여기서 단정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해시키기는 참 어렵고, 이건 사주를 구체적으로 풀어봐서 이 아이가 식상이 발달하면 신문 방송학이 더 좋을 수 있고, 재가 발달하면 경영 경제학이 더 좋을 수 있고, 관이 발달하면 법학이라든가 행정 쪽이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주가 오행이 아주 많이 편중되게 되면 이제 문과라도 편중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체육 쪽 있죠? 이런 쪽으로 또 가는 게 또 유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과 중에서도 특별한 과가 있지 않습니까? 좀 문과 중에서도 여러 가지 과가 있는데 좀 특별한 과들이 있잖아요. 보면 철학과도 있고 이렇게 심리학과도 있고, 그러면 사주오행이 조금 이렇게 편중된 분들은 심리학과라든가 철학과라든가 이런 독특한 과들이 좀 더 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중되면서도 인수가 꼭 필요한 사주들은 편인이나 인수가 필요한 사주들이 철학과나 심리학과가 또 잘 맞고, 이건 이제 역학을 공부한 분들이 금방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역학을 조금씩, 명리학을 조금씩 공부한 분들이 있어서 약간씩 학문적인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일반인들은 지금 제 말씀을 다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대화 진학을 할 때 그 문과 이과는 이미 선택이 됐고 내가 수시 전용으로 원서를 내는 게 더 유리하냐, 그리고 정시를 보는 게 더 유리하냐, 이걸 이제 물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시에 더 잘 합격하는 분도 있고 수시에 잘 합격하는 분도 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해서 지원하는 게 유리한가, 이걸 물으셨기 때문에 요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주 운세를 보아서 사주가 이렇게 균형이 잘 갖춘 사주들, 또 운이 좋은 사주들은 대체적으로 정시에 실력 발휘를 많이 잘합니다. 정시에 잘 가고, 그리고 운이 좀 덜 좋고 사주가 편중된 분들은 수시에 보통 가는 게 유리하고 수시에 더 잘 가고, 정시에 보면 오히려 실수를 하거나 더 못 가요. 그래서 사주가 좀 편중되거나 운이 약한 분들은 가급적 그 수시를 지원하는 게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사주오행이 균형을 잘 갖추고 운이 좋게 나와 있는 분은 정시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이야기고, 또 사주를 봐가지고 일주에 따라서 이제 식상운이라는 게 있고 정편재운이 있고 정평관운이 있고 이제 비겁운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건 명리학적 용어입니다. 이제
그럼 이제 내 사주를 잘 풀어봐서 내가 정관운이 들어올 때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가급적 정시가 좀 더 유리하고 편관운이 들어올 때는 수시가 좀 더 유리하다. 그리고 편재운이 들어올 때 수시가 더 유리하고 정재운이 올 때 정시가 더 유리하고 그리고 상관운이 올 때 수시가 더 유리하고 식신운이 올 때 정시가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편재운이 올 때 수시가 좀 더 유리하고 정재운이 올 때 정시가 좀 더 유리하고 그리고 비견운이 올 때가 정시가 좀 유리해요. 이건 비견운이 정시가 유리하고 겁재운이 올 때가 오히려 수시가 좀 더 유리하고 이렇게 이제 이건 명략을 좀 공부한 분들은 다 이해를 하는데 일반인들은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건 제가 역학적 용어로 잠깐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가닥을 잡으면 1차적으로 된다. 그걸로써 1차적으로 70% 반영을 하면 돼요. 이게 100%란 뜻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키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정관, 편관이 있는데 정관운은 정시에 유리하고 편관운은 이제 사주 올해 운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올해가 편관, 정관이 되려면 이제 계수일주, 임수일주가 있는데 계수일주는 무술년이 정관운이에요. 무술년이 정관운이라고, 무술년이. 그러면 계수일주 기준으로 봤을 때 무술년이 정관운인데 이렇게 계수일주라면 무술년에 정시가 유리하고 임수일주다. 그럼 편관이에요. 그러면 수시가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목일주다. 을목일주라면 지금 정재운이에요. 그러면 정시가 유리하고 간목일주면 편재운이기 때문에 수시가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병화일주다. 그러면 식신운이야. 그러면 정시가 좀 유리하고 정화일주라면 상관운이니까 수시가 좀 유리하고 그리고 또 일주가 이제 병정, 경신. 경신일주면 이제 경일주면 이제 편인운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천간에 경. 경일주면 편인운이기 때문에 수시가 유리하고 신일주면 인수, 정인운이기 때문에 정시가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럼 예를 들어 무토일주다. 그러면 올해가 비견운이니까 정시가 유리하고 기토일주면 겁재운이니까 수시가 유리하고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는 게 1차적으로 도움이 되며 70% 참고를 하면 된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00%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70%는 이런 기준으로 참고해서 정시 수시를 보면 된다. 그러니까 70%는 요 기준을 삼아서 정시가 유리하다, 수시가 유리하다. 요걸 분별하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렇게 이제 참고하면 이제 분별하기가 좋다. 그러면 30%는 어떤 또 기준이 있느냐? 30%는 본질의 자기 사주가 오행이 편중되고 운이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이 오행을 잘 갖추고 운이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정시 또 수시 이 선택이 달라지는 작용을 합니다. 예컨대 갑목일주인데 올해가 편재운이에요. 편재운? 근데 이 사람은 인수가 발달하고 사주운이 참 좋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오행을 잘 갖추었어. 이런 경우에 올해가 편재운이라도 정시에 실력 발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을목일주야. 자, 을목일주는 무술년의 정재운이에요. 근데 을목일주라도
이렇게 사주가 편중되고 오행을 제대로 못 갖추었고 또 시험운이 약해.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수시가 유리할 수도 있다. 정시보다. 그래서 이제 그걸 예를 다 들으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예를 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30%는 자기 사주의 기질, 오행, 갖춤, 운, 그러니까 사주의 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운에 따라서도 이렇게 30%는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는 자기 사주 일주 기준으로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인수, 편인, 또 비견, 겁제, 식신, 상관 이런 걸 참고해서 70%는 내가 수시가 유리할 수 있고 정시가 유리할 수 있는 것을 참고해보면 되고 30%는 개인의 사주 특성에 따라서 변수가 있으므로 개인의 사주 특성을 살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건 이제 명리학적 논리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이 정도만 해도 명리학 공부하는 분들은 아마 힌트가 엄청나게 됩니다. 이것도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아마 기준점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